북침 핵 전쟁 책도, 북침 전쟁 핵책, 윤석열 타도, 세계 대전 도발, 미군 철거. 8월 세계 반제 동시투쟁 전주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땅의 자주와 민주 통일을 위해 투쟁하다 먼저 가신 열사들과 우리 민중을 기리며 묵념의 시간 갖겠습니다. 일동 묵념. 윤석열로 인해 한국전이 임박했습니다. 미국 주도의 각종 침략적 군사동맹과 군사연습은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전례 없는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으며, 윤석열은 북침 전쟁 획책으로 제국주의 침략 전쟁 책동에 전적으로 부역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은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이어 최근 프리덤 엣지 훈련으로 아시아판 나토 조작을 알리며 전쟁 동맹의 강화와 전쟁 책동의 실전화에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진영의 나토 서밋과 민폐 환태평양 훈련, 이에 맞선 반제 진영의 SCO 서밋과 중국, 러시아의 석패평양 훈련 등은 제국주의 대 반제국주의 간 대결이 더욱 격화되며 3차 세계대전의 본격화를 예견하게 합니다. 제국주의가 일으킨 3차 세계대전의 폭풍은 이미 동유럽에서 서아시아를 거쳐 환태평양으로 불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유럽에서의 확정과 서아시아전에서의 확대를 다그치는 제국주의 전쟁 책동에 주목하며, 동아시아 태평양에서 침략 전쟁을 막는 유일한 길은 윤석열 타도와 미군 철거에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세계 반제 플랫폼은 2022년 프랑스 파리에서 결성한 이래 세계적 범위에서 반제 대중투쟁을 전개하는 단 하나의 조직입니다. 우리는 세계 반제 플랫폼을 중심으로 전세계 노동자, 민중과 단결하여 미칠 침략 세력을 끝장내고 우리 민중의 힘으로 윤석열을 타도할 것입니다. 힘차게 구호를 치겠습니다. 미란 전쟁 동맹, 전쟁 책동, 윤석열 탄화자! 네, 다음으로 성령 낙도 읽겠습니다.
2차 태평양 전쟁 도발하는 윤석열 타도하고 이제 침략백동 분쇄하자 서아시아 정동전이 폭발 직전이다.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가 7월 말 미국에 다녀온 직후 레바논 헤즈볼라 슈크르 사령관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항예 정치국장이 레바논 수도와 이란 수도에서 차례로 암살당했다. 이에 이란 측은 침략자를 처벌하고 시오니스트 정권의 모험주의에 대한 억제를 강조했으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는 폭격을 주고받으며 전면전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스라엘이 전악한 살인만행을 저지른 이유는 레바논과 전면전을 시작하고 이란에 직접적인 참전을 부추겨 서아시아전을 본격화함으로써 3차 세계대전을 돌이킬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서아시아의 순양함 구축함과 에이브럼 링컨 핵추진 모타격 핵추진 항모 타격전단의 파견을 승인하며 시오니스트 학살 기계의 배후를 자처하고 있다. 서태평양이 3차 세계대전의 두 전장으로 변변되고 있다. 6월 중순 미국, 일본, 한국의 프리덤 매치 다영역 합동 군사 연습으로 아시아판 나토가 전력화됐다. 동아시아 친미 후전 국가들과 나토 가입국들은 6월 24일부터 8월 2일까지 최대 군역규모의 다국적 합동해상연습 민팩과 7월 12일부터 8월 2일까지 다국적 합동항공연습 피치블랙을 실시했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과 일본 자위대는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퍼시픽 스카이즈 항공연습을 전개하고 있다. 19일에는 핵작전 시나리오가 반영된 대규모 미한 합동 북침 전쟁 연습인 을지 프리덤 실드가 시작된다. 제국주의 진영은 반제 진영의 주력 국가들인 북, 중국, 러시아가 있는 동아시아 서태평양에서 광란적인 침략 전쟁 연습을 벌이며 2차 태평양전을 불러오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을 동유럽으로 확장하려는 책동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나토는 7월 나토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추가 전략 방공체제 제공을 확약했고 우크라이나와 동아시아를 억지로 연결시키며 나토의 태평양화에 몰두했다. 우크라이나 신나치 군대는 미국산 침략무기로 러시아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을 폭격해 민간인을 학살하고 러시아 본토를 거듭 공격하면서 러시아를 심각하게 도발하고 있다. 한편 미제 침략세력은 2014년 이른바 색깔혁명의 일환인 유로 마이단 국회사고 우크라이나전을 시작했던 것처럼 반제 자주 정권들에 대한 체제 붕괴와 고립 압살을 획득하며 지배와 침략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주적으로 진행된 베네수엘라 대선을 부정선거로 낙인 찍고 친미 구테타 세력을 비호하며 베네수엘라 민중정권을 붕괴시키며 미쳐 날뛰고 있다. 제국주의 진영이 일으킨 3차 세계대전의 폭풍이 동유럽에서 서아시아를 거쳐
서태평양으로 불고 있다. 제국주의 진영의 파쇼 광기와 전쟁 광기는 미국 내 비선 세력이 우크라이나전 조기 종식과 나토 탈퇴를 공약해온 트럼프 비공화당 대선 후보를 암살하려 한 것과 시오니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4만 명 이상 학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크라이나전에서 계속 패배하고 서아시아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제국주의 진영이 무모하게 2차 태평양전을 벌일 경우 서태평양이 제국주의 침략 세력의 무덤이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우리 민중의 반파쇼 반미 투쟁은 세계 반미 반제 공동행동의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민중은 반윤석열 반미 항쟁에 총궐기해 친미 후전광 윤석열을 타도하고 미제 침략 군대를 철거하며 세계 자주와 평화를 앞당길 것이다. 2024년 8월 9일 전주 세계 반제 플랫폼 반미 투쟁본부 다같이 인터넷 설가 부르겠습니다. 북침 전쟁 획책 윤석열 타도 세계대전 도발 미군 철거 8월 세계 반제 동시 투쟁 전주 집회를 마치겠습니다.